여러분 반갑습니다. 깔끔하게 티폰 뽑고 갈게요. 티 폰 수련의 안슬이라고 합니다. 웹과 어시스턴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실 탐정인 메이라 한다. 수사에 협조해줘야겠. 반도 박사. 나는 빈스토크. 오늘부터 여기서 다음? 다음이죠? 박사 집무실이 여기 맞나요? 히퍼! 드디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새로 오퍼레이터로 부임한 골든글로우입니다. 장난하지 마. 그러지 마. 우성은 잘 뜨네. 이러지 말아줘. 여보, 캐스터야. 할 일이 너무 없어. 코드네임은 애시드드록. 비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수련의 히비스커스라고 합니다. 다들 히비스라고 불러요. 제3작전팀 소속 선봉 통신원 엘리시움. 남주만 착임했어? 반가워. 나는 로도스 아일랜드 엔지니어링부 소속 미디라고 해. 박사에 대해선 전부터 자주 들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아, 악수라면 여기 장갑 낀 오른손으로 부탁할게. 사상 최악의 게임. 아. 진화를 거부하는데?
아르케토가 아니 나 왜 나 왜 나만 운 없어 진짜 아니 육성 출현 확률이 50%라며 장난해? 알아? 아니 왜 안 뜨는 거야? 왜? 영광특 패키지가 해달아 깡트럭 지르면 지은님 손해본 기분임. 나 지금 300 뽑았는데 안 나왔어. 나 지금 너무 억울해. 그 정도 아닌가? 한 30뽑인가? 60뽑은 것 같은데 60뽑? 아 질기네 목소리 알았겠어 문고리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아 어디서 어디 돈 주는 데 없나? 뭐야? 안녕하세요. 저 티폰인데 지금 문고리 잡았습니다. 아. 뭔가 노크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티폰이 있네. 지금 겔스 페이백 아직 하나? 그럼 사실상 25% 할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벤트 페이백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억울하다. 운이 없다, 운이. 에야, 티폰 없다고 뭐 죽는 거 아니잖아. 오퍼레이터들이 죽는 거지.
카페 보겠습니다. 백파이프도 필요한데, 진짜. 에휴, 슬프다. 어설픈 자는 살아남지 못한 유튜브. 독일인이 한국어로 리뷰하는 독일차. 카이스트 공대생이 풀어주는 수학풀이. 백악관 셰프가 알려주는 짜파게티. 사성장군 영창 보낸 썰.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유도기술. 의변 수능 다시 치게 하기. 하버드 출신 미국 교수에게 수능 영어 풀게 하기. 주기적으로 레전드 갱신하는 블랙박스. 제가 볼때 여기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 재밌죠. 근데 유튜버 입장에서는 다 미쳐버려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독일 유튜버야. 그럼 이거 말고 할게 없어. 이게 무한히 소스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 내가 볼 때는 유튜버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 이거. 블랙박스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이런 거 맨날 나와. 나도 그냥 변호사 시험 쳐서 블랙박스 유튜버로 한번 가볼까. 딱 그냥 유튜버 하기 위한 면허증. 이효리, 오늘, 뭐야, 꺼져. 야, 오늘 시간 비워놔라. 응. 너 말고. 뭐지? 파이퍼란 세스의 정상화.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상리오가 100K인 이유. 파수인이 이쁘네, 파수인. 카멜리아. 파수인. 청색과 적색이잖아, 딱. 국뽕의 두 버전이 되겠구만. 아니, 파수인은 근데 처음 나온 거고 카멜리아는 나왔었거든요? 메인에? 이거 스토리가 또 있나 모르겠네? 카멜리아. 우효는 4성이지? 아닌가? 우효는 후반인가? 모르겠다. 우효 뭔가 신경 써서 만든 것 같던데. 6전 2만회 시청된 라이브.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어? 개척임. 인간의 절망과 희망. 각 부업 최대로 붙을 수 있는 수치 모음. 공펀은 25.8, 방펀은 32.4, 체펀은 25.8, 속도는 15.6, 16까지. 치확은 19.2, 치핀 38까지부터? 와. 죽음의 기싸움이 진행 중인 콘코드 상황. 6일부로 강제 환불 처리된 게임인데 게임 안 끄고 버티는 두 사람. 최후의 콘코드 유저로 남기 위한 죽음의 기싸움 중. 아, 두 명씩 안 끄고 있는 거임? 한명 나갈 때까지? 오징어 게임이네. 레전드인데? 근데 콘코드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이네. 너 섭정까지 했는데도 웃긴 게 계속 나오네. 아니 그냥 로비에 있는 거지. 얘네도 하기 싫어. 얘네도 게임 하려고 있는 애들 산 애들 아니야. 오늘은 무간도 보겠습니다. 오늘 무간도 1편, 2편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느와르물인데
홍콩의 신세계 뭐 이런 느낌일까? 그냥 딱 여기 켜놓고 보겠습니다. 그냥 화면에. 몇 시간 걸릴라나? 나 무간도 이름만 들어봤어. 근데 솔직히 나 무슨 배틀로얄 같은 건줄 알았어. 이름만 들어보고. 근데 누아르더라고. 토스 복권 개 같은. 난 토스를 깔아본 적이 없어서 몰라. 뭐야? 아니 근데 내가 들어봤는데 여기 연봉 개 많이 준대요. 나 나중에 유튜브 망하면 여기 입사해야겠다. 토스 유튜브 담당. 포트폴리오. 쌤의 유튜브 경력. 이걸로 한번 딱. 0.1초 쌤의. 그래? 모르겠는데? 0.1초 이연복. 여긴 진짜 느낌 있어. 제가 이연복 선생님이 하는 그 식당 간적 있거든요? 폐업하기 전에. 몇년 됐는데, 아직도 기억나. 무슨, 몽란, 연돈 말고, 몽란인데, 갔는데, 진짜 엄청 다 맛있었어. 근데, 짜장면이 진짜 개맛없었어요. 근데 짜장면이 우리가 아는 그런 한국 짜장면이 아니, 한국식으로 한게 아니라서 그렇대. 그래서, 이게 약간 평양냉면처럼, 우리가 알던 냉면이랑 다른 느낌인 거지. 우리가 아는 짜장면이랑 다른 거. 진짜 이상해요, 맛. 그래서 못 먹었어, 그건. 나머지는 진짜 다 맛있었어. 멘보샤 이런 거. 짜장면 진짜 아예 진짜 한입 먹어보고 바로 도망간. 아, 동파육도 맛있었어. AI 갈득업. 단행본으로 보는 그 장면 이겨. 오, 단행본. 주술회전 이제 진짜 다 끝났다. 근데 이거 애니로 나오면 개간지날 듯. 벌써 그려져. 베테랑 2 나왔죠? 평점. 재밌나? 뭐야, 평점 높은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이거 그냥 재미없기도 힘들걸?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황정민 씨는 경찰인지 조폭인지 모르겠어. 이게 정말 종이 한장 차이네. 선배님이 조태우 잡으시는 거고 경찰이 된 건데요. 사기, 공무집행 방해, 엮을 수 있는 거 죄다 엮어서 빵에 보내줘. 배신음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살인은 살인이야. 그래서 저는 어? 처벌 다 받았잖아. 어, 얘걔 아니야? 이래서 나오네? 제지업계를 잡는 게내 일이고. 아니 근데 뭔가 벌써 그려지긴 함. 내용이
일단 시작하면 그 사설 도박장 이제 급습하면서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랑 총책 막 도망치던데 이제 존나 유쾌한 추격전 시작. 뭔지 아시죠? 경찰이랑 범죄자랑 덕담 주고받으면서 추격전. 그리고 이제 뭐 단골인 거죠, 약간. 그래서 너, 뭐 이제 정들겠다 임마 하면서 헤헤헤 이러고 걔가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중요한 빌런이랑 연결점이 있어. 그래서 아무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찰진 맛이 있어요. 한국 영화만의 그 찰진 맛이 있어. 솔직히 한 번씩 보면 재밌어요. 아, 맞아. 베테랑 1에서 마동석 나왔었지. 아트박스 사장. 추억이네. 진짜 오래됐다. 소전 2.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재미없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돼. 근데 게임은 재미가 없어도 될까요? 진짜 모르겠네. 서브컬처 게임들은 재미가 없어도 되는 걸까? 我的行李应该已经提前送到了아니 吧？씹새야 아니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게임 이름 언급하려서 내가 단어가 다벤이야 그냥. 구독자고 나발이가 없어요. 그냥 다 나가. 씨발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아니 이거 한국어화 작업하고 있대. 열심히. 퀄리티 진짜 좋아. 숙소도 진짜 좋아. 근데 숙소는 스노우브레이크가 너무 이쪽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약간 묻힌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 진짜 미쳤거든요. 아이고 라일님 만취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취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밥좀 먹어야겠다. 이따가 오늘 볼게 많으니까 보는 것도 일이야. 아무튼 소전2 이번 올해는 몰라도 그래 내년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네. 와, 씨, 퀄리티 봐라. 실사인데, 완전히. 결국, 잔디 카펫과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내가 꿈에
위에서 보았던 것 여기 같은 곳으로. 이게 새로운 방이야? 아니 근데 얘는 거의 진짜 겁나 자주 나온다? 너무 눈에 띄어서 그런가? 너무 눈에 띄어서 자주 보이는 건가? 자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정렬은 현상일 뿐이야. 날 안심시키는 제 저 임팩트를 넘는 게 진짜 거의 없어. 치료 시작. 이번 잘 들어. 이건 삼천 피트 상공에서 펼쳐지는 로큰롤이라고. 아 이거 본 거잖아. 봤네 이거 지난번에. 몰라도 되는 펭귄 상식. 그래가지고 익숙했던 거네. 무릎이 있어? 아니 그러면 얘 오리걸음 자세로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와 허벅지 터지겠는데? 근데 펭귄 눈 진짜 무섭냐 약간? 특이하네. 아 털 빠지면 엄청 기괴해. 궁금하다. 야, 털 빠지면 진짜 인상 너무 달라지는 동물들 많아. 원스토어 50% 할인 쿠폰. 이거 그거 아니야? 리니지? 같은 거? 근데 사람도 털 다 빠지면 기괴하잖아. 공감해. 뭔가? 근데 동물들은 아예 달라져. 그냥 몸 모습 자체가 아예 달라져. 사장님 사진과 음식이 다른데요? 와 이거 진짜 무슨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고무밥이네. 야 진짜 개맛이. 근데 개맛있어 보인다. 좋아. 구워먹는 건가? 너무 든든해 보이네. 아 일본 가고 싶다. 근데 엔화가 너무 올랐어. 포기. 또 올랐어? 945원? 정상화 당하고 있네. 아 진짜 이벤트 개꿀이었는데. 와 진짜 어쩌다가 이제 못 가겠다. 아니 엔화 안 사놨지. 왜냐면은 난 그때 뭔가 분위기가 한 700원 600원 대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분명. 그죠? 이게 딱 이렇게 가는 분위기였는데 왜 올라간 거지?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는데. 설마 지금 오히려 지금이 진짜 빠른 거 아닐까요? 여기서 샀는데 갑자기 2000원 되는 거야. 그냥 미친. 풀매수 때릴까? 일본 여행객 좀 줄어들었겠네. 미친 디테일의 호유버스. 2.5 스토리 진행을 마친 후엔 촬영 모드에서 초고의 시선이 카메라를 안 따라옴. 진짜예요? 아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와 이건 좀 소름 돋는 디테일이네. 와 초구. 채널 개설 5일 만에 구독자 13만 찍은 유튜버. 뭐라 읽는 거야 이거? 무슨 짱. 9월 8일 첫 영상. 나도 해볼래. 유축기는 젖병에 붙일 수 있습니다. 매우 유능한 것 같은데요. 이래 되는 건가?
동영상 3개. 에이아이야? AI라고? 그런가? 아니, 개 신기하다. 얼굴만 AI야? 아니면 뭐야? 아, 손가락이 6개야? 뭐야? 뭐야, 모르겠는데? 진짜 이상해, 손이. 아니, 얼굴만이야? 아니, 씨발, 내가 뭐가 돼? 아, 원래 손이 이러신 거였어? 아,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생각해보니까 이럴 수도 있긴 하지. 아니, 얼굴만 AI 맞아? 전부 다 AI 아니야? 아, 일본 유튜버는 많아? 이런 거? 그래? 나도 할까? 초세레브 카와이 미녀로. 샘순이 유튜브. 샘순이의 브이로그. 대호연 일본 앱스토어 순위 근황. 316위. 차트에 있는 거 쉽지 않네. 있긴 있네, 그래도. 그래도 상승세인데요? 아닌가? 파란색이라 떨어지는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사실, 일본에도 별의별 똥겜 많으니까, 316위 정도까지는 진입 가능할 것 같긴 해. 이것보다 더 극악한 게임도 많아. 딱 봐도.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네요. 스파클 촉수검. GP 30%인가. 호요나리 하다가 전부스러져서 입원했나 보네. 그렇구만. 예고편 영상. 21일 날 하네요. 불패요. 와! 아, 이거 3편 나왔어? 라이덴 드라마? 한단 말이지. 오케이. 21일 체크. 희망과 기쁨. 너무한 거 아니야? 엘사야? 근데 왠지 나는 막 수억 원대 조각상으로 보이냐, 실제 가치가? 미리 상속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
그 정도의 개성이다. 아니, 이렇게 무심하게 세발 쏜다고? 아니, 이거는 근데 너무 어려운 건데, 왜냐면 세 발은 좀. 아니, 이건 진짜 아무리 해도 안될 텐데? 이거 야, 진짜 충격이다, 씨. 롱라 준비물. 4호성 안 쓴다고? 가치 때문에 그런가 본데? 싸고 효율 좋은 애들에다가 사기캐 섞어서 쓰나 보다. 이건 뭐임? 산왕의 엄니. 개특이하게 생겼다. 키니치 건가 보다. 겜창부 성우가는 브라 메인스 더빙. 진짜? 잠깐만. 페이먼 성우님 계시네요? 아니, 근데 요즘 성우님들 방송 많이 하신다. 뭐야? 아이씨. 한국인 줄 알았잖아. 스타레일 치트 버전 다운링크. 우주주가 15,000개. 오케이 했냐, 이거? 시바견 꼬시는 고양이. 와, 미친. 아니, 개특이한데, 진짜? 이거 왠지 호요스가 베낄 거 아니야? 나중에 고양이 캐릭터 나올 때. 또 이제 호요스가 고양이 수상하게 좋아하거든요? 네코마타도 있잖아. 여러 논란으로 많이 불탔던 그 미연식 겜 근황. 러브 리뉴얼. 10월 데모회죠. 뭐야, 어떻게 만들었네, 다시? 신기한데? 이거 예전에 논란 때문에 터졌었죠? 정확히는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터졌음. 완전 공중분해됐다 들었는데 개발팀? 개쩌는데? 아니 뭐야, 젠존재잖아 이거는. 아니 난 근데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될지. 그래도 다 망했는데 다시 만든 건 진짜 대단하긴 하네. 쉽지 않은데. 이거 근데 캐릭터가 똑같은 캐릭터야? 그때랑? 아니면 좀 달라진 거야? 아예 달라진 거예요? 너 캐릭터도 몰라 나는. 아예 다른 거야? 근데 이 게임이 원래 실제 인물 서사를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존나 재미없었대요. 그것 때문에 터진 건 맞는데, 사실 그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텍스트를 개 찐따같이 써놔가지고, 한국의 용기사인데 필력이 안 좋은. 용기사에게서 필력을 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 훅기훅기만 있는 거죠. 나도 그래서 잠깐 짤을 어디서 봤는데, 무슨, 갑자기 무슨, 호날두, 갑자기. 아니, 나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날, 뭐, 호날두, 뭐, 우리 형, 갑자기 뭐, 이러는 텍스트 있는데, 뭔 맥락이지? 싶더라고요.
갑자기 호우거리면서. 가장 많이 재생된 애니 엔딩. 이건 엔딩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 비슷하지. 파이. 뭐야, 이게? 파이어 포스? 불꽃 소방대야? 와, 소방대 오프닝 엔딩 둘다 명곡이네. 뭐야, science fell in love. So I tried to prove it. 과학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나는 증명하려 한다. 이게 제목, 이런 게 있었어? 아, 이과가 사랑에 빠졌기에 증명해 보았다요? 아, 그래, 이거지. 혈계전선. 이거는 영상도 볼만해. 아, 사고라. 주술회전. 미친 뭐냐? 젠존재스럽네. 마치 컴스 인 라이커 라이언. 3월은 사자처럼 온다잉. 아, 진격의 거인. 진짜 예측 불가능. 오프닝은 대충 예측되는데. 유독 한국에서 크게 흥행한 의외의 영화들. 러브레터. 개 유명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중, 아닌가? 아, 이게 그건가? 오겐키 데스까? 세상의 중심에서 그거 말고.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의 겐키 데스 그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유명했잖아. 우리나라에서만 흥행했다고? 되게 특이하네. 일본에서는 관객 집계도 안 돼. 근데 우린 100만 넘기. 뭐지? 애니 제외 실사 영화 1위, 우리나라에서. 브레이브하트? 뜬금없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대한 감정을 스코틀랜드에 이입한. 뭐지? 나 몰라, 이건 근데. 아일랜드! 이거 개 명작인데? 이거 그거잖아. 장기, 뭐야, 복제인간 만들어서 그, 장기 쓰는 거. 이거 학교에서 틀어줬는데. 우린 340만 넘겼어. 340만이면 흥행 한 편인가 보다. If only 이것도 들어봤어. 미국에선 지방 작은 영화제 출품작, 영화관 개봉도 못함. 킹스맨. 이건 초대받지 않나 애초에? 이건 애초에 우리나라만 흥행한 거 아니지 않나? 이건 재밌었는데. 아, 킹스맨 2액인가? 아닌데 1인데? 아, 북미랑 영국에선. 아, 후속편은 망했다고, 북미랑 영국에서. 근데 후속편은 병신 맞아. 후속편은 진짜 이 아저씨 컨츄리송 빼고 진짜 별다 별로였어. 걔 약간 진짜 감정실어서 잘 불렀어. 웨스트버지니아. 얘도 후속작 잘 만들기 쉽지 않아. 위플래시, 미국에서 소소하게 흥행한 저예산 독립영화. 이것도 들어봤어. 인턴. 어? 이거 말고, 아, 이거 맞나? 모르겠다. 아, 맞다. 70세 인턴으로 뭐, 그거 본것 같은데? 나이 많은 인턴. 로튼 토마토 60점. 아니, 근데, 잘 됐을 것 같은데 별로였나 보네.
동아시아에서는 좋았어? 유교권 정서와 잘 어울렸어. 특이하네. 어바웃 타임이 우리나라에서 망했어? 아니, 북미, 영국 다 합쳐서 340만도 안 나와서 그러면? 개처망했네. 북미, 아니, 진짜 개오반데? 근데 이래서 영화가 만들어도 좀 시기도 잘 타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영화만 잘 만든다고 끝이 아니야, 진짜. 알고리즘. 이 정도는 알고리즘도 아니지. 그거 있잖아, 알고리즘 진짜 우연히 한것 중에 손흥민 상반신 있고 하반신 있는 그 짤 있잖아요. 다른 사람 하반신인데 개그 하반신 있는 그 정도는 돼야지. 뱀한테 거시기 물리는 거. 최초로 곤장 맞게 된 일본인. 뭐야? 아, 방송 죄송합니다. 근데 궁금해요. 징역 17년 6개월. 태형 20대. 실제로 태형 받으면 깊은 상처 때문에 한 줄날 정도는 엎드려서만 자야 된다. 태형 집행자는 무술 유단자. 도움 닫기라면서 최대 시속 160km에 흉터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정도예요. 좋은 법인 듯. 메가 약이다. 도움 닫기는 좀 무섭네. 만약 상처 찢어지거나 출혈이 심하면 상처 치료 다시 나무 횟수를 진행. 이게 맞아. 블리츠 천년열전 캐시 유아바하. 또 나와? 얘 업데이트 진짜 빠르다. 당신을 명하셨습니다. 당신을 청소하라고. 근데 뭔가 평범해 보이는데? 아, 침식 뭐냐? 계속 전체를 더럽히고 있어. 술만큼 쉬었으니까 다시 가볼까? 다들 옷 단단히 여미고. 좋아. 이 정도면 금방 처리하고 떠날 수 되게 있겠다. 특이하다. 너희들도 민기적거리지 말고, 괜히 배달비 삭감된다고 나중에 툴툴대지 말고. 후, 여 근처에 유포를 숨겨뒀던 것 같은데. 배달 좌표 이베이커에 잠금이 기록 삭제 버튼이 어디 있더라? 이번엔 그냥 평범한 느낌. 지난번이 진짜 지렸고. 그냥 괜찮네요. 약겜 도나도나 공식 한글화. 진짜? 근데 공식에서 한글화를 해준 거지 심의를 통과했다는 건 아니겠죠? 뭔 말일까? 심의 통과했다는 거야? 그냥 한글이 있다는 거죠? 하면. 같이 나쁜 짓을 하자. 아, 근데 이 영상에선 오 씨발. 아니 근데 뭐야, 되게 특이한데? 감성.
이거 본 적 있어. 게임쇼 같은 데서. 정말맨님이 그 게임쇼 사진 보여줬을 때 본 적 있는데. 그게 감성 특이하네. 약겜치고 진짜 약겜이야? 진짜 야스하는 그런 약겜이야? 아니면 그냥 19회라는 거야? 아니 근데 약겜 중에서도 만만히 보시면 안 되는 게 진짜 철학적인 약겜들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 그 진짜 여운이 있는 스토리가 진짜 좋은 약겜들이 있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팝콘 TV 계정 하나 파죠. 팝콘드에서도 안 되지. 아, 목 아파. 아니 얘는 샌드백이야. 맨날 얘 때리고 있네. 엘라 바이럴도 그렇고. 와 몸매가 이 정도였어? 미쳤네. 첫 실레나 패치. 아,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가 진짜 필요하긴 해. 답답하죠. 원툴덱 하는 거 아니면. 명조 신규 캐릭터. 뭐야, 루미? G야? 되게 특이하네. 제인도야, 제인도? 근데 약간 좀 어려 보이네. 잘 봤습니다. 많이 떴네 지금. 뭐야 이거. 에픽은 왜 안 죽는가. 유튜브 섬유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어? 하얀 바탕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인스타 스토리 같아. 무슨 약간 저격하는 것 같아. 인스타에서 뭐 누구 저격합니다. 약간 인스타 스토리 느낌. 왜 섬유해지? 감사합니다. 이름이 섬유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보니 완매 이상하네. 완매 또라이 맞아. 계집과 계집을 대령하라. 폭풍 5분 전이다. 저 진짜 웃기긴 해. 주식 드립. 혼란하다 혼란해. 뭐야 건담 아니야 이거? 이게 왜 건담이 아니야? 건담 얘도 아니지 뭐. 얘는 건담이야? 얘는 얘도 아니지 뭐. 자쿠 같은 거잖아. 얘 건담이야? 뭔 말이야? 아 뿔 때문에? 아닌가? 뿔 차이가 뿔밖에 없는데 거의. 이게 건담이야 혹시? 아 안에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네. 여기 지금 삐져나와 있잖아 이거. 아 뭔 말이야 근데? 근데 건담이 뭐 정의가 뭐예요? 건담을 뭘 뜻하는 거야 건담이? 지구 연합에서 만든 모빌 슈트만 건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철은 자쿠 뼈대 건담 스킨 입힌 거임. 자쿠는 외계인이에요? 얘네들은 얘네 외계인이야? 삼성에서 아이폰 같이 생긴 거 만든다고 아이폰 아닌 것 같은 논리 아님? 아직 뭔지 모르겠네. 외계인이네 그러면. 젠존재 영국 DJ 공연 하이라이트. 아 지구 설계 쥐같다 하고 독립한 애들이 만든 게 자쿠예요. 아 그래? 뭔지 알 것 같다. 테란 같... 아니 근데 그냥 쫓겨난 애들인데. 아무튼 지구 탈출한 애들이란 거지. 태네 형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나요? 내가 외계인임. 어우 같이 한 부분. 왜 이렇게 화나지? 노래는 좋아. 뭔지 아는 걸까? 이게? 다들? 제대로 했네. 아, 인싸들 되게 좋아하는데? 인싸들이 좋아하나 보다. 이게 진짜 먹히네. 자, 오늘은 이따가 30분 뒤에 그 젤레스 존재로 공방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뒤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간도라고 영화 볼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그래서 오늘 쭉 무간도가 이걸 그냥 보면 되거든요. 1시간 40분, 2시간. 그러면 3시간 40분이네. 3시간 40분에 오늘 젠존재 공방 한 10분 할 거니까 그러면은 한 4시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시간 동안 쭉 봐야 되니까 밥 먹을 거 좀 시켜야겠다. 젠존재 공방은 짧아. 내가 알기로. 기대 안 해. 제발 무간도 볼 때 리방 해달라고? 왜? 그냥 보죠. 제가 알아서 자를게요. 아니 어차피 롱웨가 있잖아. 그냥 롱웨로 보면 되는 거 아님? 아니 어차피 롱웨가 더 빨리 올라와요 이것보다. 세명 추석에는 일정이 있나요? 방송 키겠죠? 난 추석 때 안 쉬어. 하루는 쉬어야겠죠. 차례 지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추석 며칠까지예요? 13, 14 여기는 그냥 깔아주는 거고 수요일까지야? 목요일날 나가는 거네 출근? 그러면 추석 때 뭐 할까? 추석 특집으로?
추석 특집도 뭐 해야 되는데. 저 한복 입고 오면은 뭐 도네이션 많이 쏴줄 거예요. 세배합니다. 추석 음식 월드컵. 아, 추움을 괜찮지. 오늘 공항철도로 퇴근하는데 사람보다 캐리어가 많더라고요. 진짜? 프로토스셔? 윷놀이 합방하자고요? 재롱잔치 합류하시나요? 저 윷놀이 그때 태어나서 진짜 거의 접은 적이 없어요. 저는 참고로 윷놀이 승률 한 95% 정도 될 듯? 운빨 게임이 아니야. 고도의 운을 통제하는 게임이야. 아, 접은 적이 없는 거 아니고 거의 안 졌어. 팀이 걔 엇갈 땐 졌지. 아, 저는 근데 장난 안 치고 윷놀이 진짜 잘해요. 진짜 만약 윷놀이에 티어가 있었다, 금화 이상 최소 확실함. 나는 판단 자체가 그냥 남달라. 보면 알아. 윷놀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윷놀이 그럼 아는 분들 모아서 한번 해볼까요? 추석 음식 월드컵 한번 하고. 관종대왕님? 리오뉴님? 한번 여쭤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이터널 리턴 안 그래도 하자 그러던데. 나 이터널 리턴 안 해. 나 AOS 게임 더 이상 롤 이후로는 이제 피곤해서 배우기가 힘들어. 그거 롤 같은 거 아니야? 아, 롤 아니지? 그거 약간 뭐라더라? 파밍하는 거죠? 파밍하는 거. 배틀로얄 같은. 아, 근데 아, 너무 또 잘 나가 이터널 리턴 또 요즘 보면은. 제가 AGF 때인가? 그때 결승했었잖아. 갔는데 와, 진짜 사람 개많더라. 이 이터널 리턴 줄이 막, 와, 끝이 없어. 끝이. 아, 종말맨님도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아, 나 이터널 리턴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사람을 땡기는 상태에서 소방서 인원들이 조금 몰리고 있고요. 자, 미스릴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품에 넣어놓고 있는 루미널. 뭔가 만들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네. 네, 뭔가를 쓰기에도. 아, 현우 지금. 얘가 개지, 현우. 이타돌이. 오. 하고 구석에 네. 숨어 있다가 그러고서는. 자, 시간 최대한 아끼려고 그냥 그렇죠. 이렇게 걷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시간을 안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나는 싸우기 싫어요. 아~ 자, 평화주의자예요. 자, 향기 그리고 로마틱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주세요. 근데 진짜 뭔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니 이러면 시간이 찼어요. 예, 11초. 오, 좋아요. 시간 찼어. 좋아요. 이터널 리턴이 그래니콘 게임으로 만든 거 맞죠? 현우의 계획이 살짝씩 그래니콘이 망가지고 있어.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면 레볼로 선수가 로마틱 선수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 뭔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게임을 안 하니까. 그 게임성이 좀 있어요. 예. 그 근들들끼리 만나면 서로 따봉을 날려주고 웃어주면서 잠시 그런 식의 플레이 충분히 가능은 하거든요. 그 약간 그 승리를 위한 플랜. 이제 안전지대가 네모나잖아요. 한쪽 꼭지점에 이제 하나 박혀 있고 예, 그냥 예. 그 히스토리가 다 나오네요. 그 옆에 하나 또 박혀 예. 있고 할만대 장경인가요? 그리고 막 가운데에서 막 원딜 이제 친구는 못 때려야 되지 이러고 있고 어지럽습니다. 네. 네. 어지러워요. 루미 안녕. 루미 안녕. 루미 루미도 미스리 살리자. 1위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은효님이 한번 이터널리턴 해보고 싶다고 종매님한테 뭐 배우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같이 하실래요? 하시던데 아 아니 아니야. 제가 하기는 또 좀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할게. 벌려놓은 거나 또 치우죠. 괭이갈매기 울적 해달라고요? 괭이갈매기 울적에 해야지. 진짜 기대되네. 괭이갈매기가 언제 울지? 쓰르라면 여름인데 갈매기는 언제 오냐? 갈매기는 그냥 살아있으면 오는 거 아닌가?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진짜 아 야 끝나자고 너무 많아. GTA도 해야 되고 어? 어? 저기 또 어? 그 막 응? 어? 막 저기 뭐야 안 남았네? 할게. 뭐야 그 터만 하면 되나 보다. 자 여기서 이제 개만 나오면 돼요. 도만 안 나오면 돼. 도는 나올 확률이 너무 적. 야 이거는 사기야! 사기야 사기! 이거 진짜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 안 해! 아니 3연속 도가 되니 말이 되냐고! 얘 지금 지욕심 부렸어요. 뭐냐면은 얘 이거 남겨줬어야 돼. 그래야 이게 봐봐 개 걸로 먹고 확률이 더 높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야이씨! 아니 되냐고 씨부라 진짜 그냥 못해먹겠네 진짜 그냥 어? 맥도 아니 목소리 개열받네. 근데 윷놀이가 내가 볼 때 확률 조작이 있어 이거 100%. 왜냐면 그 딱 걸거치는 때가 있잖아. 걸거치면 위험한 때. 그럴 때 무조건 걸쳐져. 무조건 어 이거 도만 안 나오면 돼. 근데 무조건 도 나와. 그래서 못 나. 이거 조상님들이 실시간으로 조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너무 말이 안 돼요. 아니라고 하기엔. 이거 확률 한번 까봐야 돼. 이거 까봐야 돼 확률. 에휴. 교주님! 교주님이랑 만난 지 1년이 됐대요. 버터는 너무너무 좋아요. 교주님이랑 1년 동안
짓부름도 많이 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앞으로도 버터랑 많이 많이 놀아주실 거죠? 교수님 고마워요. 제가 괜찮아. 트리콜에서 제일 유명한 그 총 쏘는 애 이렇게. 버터 얄미운, 그래 얄미운 수인인가 봐. 그거 나도 알아. 나도 그 노래 알아요. 예, 나나미요. 누군가요? 나나미 켄토. 저게 다음 버전에 나온다는 거야? 파수인 후반? 파수인이 전반, 루미가 후반이라는 거야? 아, 다다음 버전 1.4. 아 맞네, 파수인 카멜리아지. 그 다음 루미인가 보다. 그래 카멜리아, 카멜리아 까먹고 있었다. 아이고 만치즈 용도 감사합니다. 뭐지? 실화입니다. 테라데 시라레르 분명히와 무슨 계속 과정의 姿を 保ち続ける 모노. そして 충돌의 末에 混じり合いながらも 昔ながらの 풍貌を 残し続ける 모노가 ある. 울사스의 광대で 豊かな 국도와 우르스도 체르노보그. 뭐 진짜 러시아랑 똑같이 생겼네 모양이. 대한의 구역이 미개발 상태にあるとはいえ, 우르사스인은 그 강대한 국력을 誇りとしている. 국민의 과격사와 자존심から. 근데 명빵 땅 따먹기 게임으로 만들어도 문명 같이 만들어도 잘 될 것 같은데. 저 문명이랑 똑같네 판이. 아 보드게임 있어 실제로? 명명 명빌라이제이션. 全てを理解していると豪語できるものは決して存在しないだろう. 아 저기 한국 배경 도시도 있어요. 한국 안 나올 뿐. 그게 리타니아である. その開放的で色濃い学術文化は多彩で奇想天外なアイディアを日々積極的に受け入れている. そして古い幻想を元にした研究の成果. 지금 이제 그냥 난 보니까 이제 다 알겠어. 라테라노, 용, 염국, 우르수스, 어? 시라쿠사, 사르곤, 어 여기가 거기네. 레넥톤, 그 가비알. 시에스타. 개쪼끄매. 돌 두 개야. 어, 뭐야 근데 하와이인가 봐. 하와이 완전 낙원이네. 잘 돼 있네. 50급을 감사합니다. 꽃님 감사합니다. 아쿠마데 테라노 나가이 렉시 니요테 모타라 사레타 푸쿠산부츠 니 스기나이. 어우씨. 아니 명일방주가 사실, 아 명학회를 한번 제대로 들으려면은 어디까지 밀어야 될까? 사실 명빵이 설정 탈취기 좋은 요소들이 많은데 텍스트 물량이 너무 엄청나서 엄두가 안 나. 저게
저거죠 저거 얄미워서인가 봐. 아니 근데 저게 그 웃음 꼭지가 터지면은 뭘 해도 웃겨. 그게 안 휩쓸려야 돼 그 분위기에. 어? 이분은 뭔가 안 웃을 것 같아. 개빡세 보여. 와. 양 저렇게 세워두고 저지우리 이러는 상황 자체가 지연니은 웃긴 거인 크크. 저 뭐 무조건 웃으면 안 되는 어? 그런 출연이야? 걔네비는 활동 진짜 열심히 하네. 오마이갓다. 이츠쿠 미니안 리오사이안 리오데스. 조간디 저가 좋더란. 선예요가 좋더란. 친구는 오랜 친구 주목나고 미니안 리오선예요. 아니 뭐야 AI야? AI로 조련한 건가? 아니 근데 저런 건 재밌긴 한데 AI 사실 저 정도로만 활용하면 이걸 뭐 약간 나중에 저런 거 생기면 뭐 성우들한테 수익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거 좀 뭔가 정형화된 틀이 잡히면 좋겠네. 솔직히 재밌긴 재밌거든요. 재밌는 것들은 너무 뇌절인 것들이 문제라고 그러지. 진짜 좀 헷갈리네 AI라는 건. 젤레스 존재로 오늘 칼리돈의 자손 나오죠? 가봅시다. 뭐야 왜 확대 버튼 있지? 이거 없애야 되나? 완전 미국 카툰처럼 돼 있네? 저는 홀버스 모든 신캐 다 뽑으니까 뭐 묻진 마세요. 뽑을 건지 말 건지 의미 없어. 화내셨다고 했습니다. 아, 뭐 먹지? 내 지갑 틈새가 불지옥인데 라이딩하면 그게 일정신가?
아, 로그라이크 부금이야? 오늘 젠전제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지난번처럼 하고 가도 되니까 터지지만 말자 뭐. 솔직히 젠전제 뭔가 기대 안 할게. 기대 안 할게. 무리하지 마. 스타레일도 임마 2.0부터 시작이었어. 그리고 젠존재가 의외로 되게 서브컬처에 전혀 충실할 것 같지 않았는데 굉장히 충실하게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뭐 펄이 어? 한 세 버전 동안 펄이만 쳐내다가 또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제인도부터 시작해서 아 주연 청이 제인도 그냥 미친 듯이 날리고 있거든요. 엘렌조부터 시작해서 또 여자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적응이 안 돼. 적응이. 혹시 두렵니?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납작 엎드리는 기분일까? 전혀 콧대가 높지가 않아. 이것 또한 호연의 은혜일까요? 아 그래 미아비 언제 나오냐? 미아비도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한번 내주지. 그쪽 스토리 풀면서 가나 보다. 미아비 쪽이 좀 중요한 스토리 같은데. 평생 두려워했으면 좋을 것 같으면 개추 크크크. 한번 봅시다. 29분인데 아마 29분 딱 됐는데 좀 더 걸릴 거예요. 왜냐면 상하이 시차가 있어서 30초. 어 뭐야? 나 방금 에픽 세븐 크리에이터로 선정됐어. 오 씨발 개꿀. 알았어. 어 뭐야 1번 나왔다. 소리 괜찮죠? 제 목소리랑? 소리 커? 아, 왜 이렇게 뭔가 다 크게 들어가지? 어때요? 아 카운터 소리가 좀 크긴 하다. 맞아. 5 4 3 2 1 들어가자. 불지옥 라이딩 투어. 러브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레스톤 제러의 이번 특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파 사건 기억하시나요? 와. 소문에 따르면 행방불명됐던 용의자 펄만이 외환선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폭파 대단하다. 오늘 방송은 이 광활한 외환선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 또 펄만 너야? 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최신 이슈를 꽉 쥐고 있는 정보상 미스터 G입니다. 미스터 G? 보시다시피 눈앞에 보이는 드넓은 외환선이 바로 신규 버전 불지옥 라이딩의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인데요. 아, 불지의 외환선 얘기가 진가? 나왔으니 말인데 유에리드 외곽 지역에서 활약하는 칼리돈의 자손은 다들 들어보셨겠죠? 칼리돈의 자손은 저돌맹진이라는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실력으로 공동을 넘나들며 화물을 배송한다고 하죠. 이미 그곳의 멤버들을 만나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특별히 칼리돈의 자손의 새로운 파트너를 초대했으니까 오늘 젊은 리더 카이사르 그리고 유명한 바텐더 버니스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두 분은 역시 늦으시나 봐요. 리더? 이모탄조? 오늘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정말 아쉽게 됐네요. 아무래도 저 혼자 이번 버전의 신규 내용을 소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저희 먼저 시작하죠. 일단 먼저 오! 여기가 약속 장소인가? 어라? 미스터 G는? 설마 지각하는 건가? 저 여기 있습니다. GTA네. 미스터 G, 괜찮아? 두 사람이 늦을 건 예상했지만 사이코야? 이렇게 등장할 거라는 내용은 대본에 없었어요. 이 편이 멋있잖아. 그래?
그래요. 역시 외환선에서 가장 유명한 파이크 아니 물류회사의 리더답네요. 그럼 로프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 난 카이사리야. 이번 방송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로프꾼 안녕, 난 버니스야. 오늘 미스터 지와 함께 1.2 버전의 새로운 내용을 소개해줄게. 카이사르 버니스. 두 분 모두 제때 도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여기지.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학교가 나오겠네. 라디오와 그리고 대회 현장의 열정적인 연료 막나니들, 난 너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이리 조니야. 왜 이렇게 오버워치 맵같지? 40년 전, 어쩌면 50년 전에 한 청년이 불바다에 빠진 영웅이 돌아온 기적을 보여줬지. 그리고 몇 분 뒤면 새로운 영웅이 불족 라이딩의 업적을 재현할 거야. 아, 루시 맞아, 루시. 의식을 먼저 완수한 쪽이 오버로드 타입의 주인이 되는 거야. 와, 뭐야? 개살벌해. 불지역 라이딩 스탑! 정식으로 소개할게. 우리는 칼리돈의 자손이야. 난 지금의 보스인 카이사르. 빌브이. 와, 씨. 난 야, 가슴 거 미쳤어. 빌브이 맞나 본데? 공개 서드? 아, 어디다가 불을 지시는? 와. 목적지 신더호수 근처의 에테르논도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약자나 쓰레기놈들은 진작에 이 시대에 도태됐어야 해! 에테르의 힘만 있다면 우두머리를 잃은 이 외환선에 새로운 질서를, 내게 복종하는 왕국을 세울 수 있어! 난 약속 때문에 이곳에 온 거거든. 나에게 맡겨! 카이사르! 멈춰! 와, 개간지다 이씨. 와우, 화려하네요. 외환선은 넓고 황량해 보였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가 봐요. 외환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로프꾼 여러분들께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한테 맡겨. 외환선은 뉴에리도 핵심 도시밖에 비개발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인데, 풍경은 황량한 사막에 가깝고 야누스 구역과 파누스 구역보다 더 멀어서 뉴에리드에서는 볼 수 없어. 그래서 이곳은 도시만큼 북적이지 않아. 와, 진짜 한적해. 독특한 특산품인 연료가 존재하지. 연료? 그래, 맞아. 옛 문명이 사용하던 그런 연료 자원. 외환선 사람들은 에테르 물질 자원에 의존하지 않아. 이곳의 사람들은 연료를 사용해 생계를 유지하고 일부 뉴에리드 도시의 기업에 연료 자원을 판매하기도 하지. 옛 도시의 그 재난 이후 어떤 사람들은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나 NPC들 문맥을 잡기 위해 이곳으로 왔어. 물론 치안국의 눈을 피해 이곳에 온 사람들도 있고, 외환선은 도시 안쪽과는 달라 땅은 넓지만 사람은 적지.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고 물자 역시 분산되어 있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물자를 연결하려면 바이크족이 꼭 필요한 거지. 바이크족은 외환선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데다 정부에도 가장 밝아서 외환선에서 생존하려면 이들이 없어서는 안 돼. 우와, 그럼 외환선에서 바이크족은 가장 중요한 메신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 그중 칼리돈의 자손이 최고지. 아직은 아니지 않아? 여러분이 경영하는 물류회사 저돌맹지는 외환선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위험한 공동에서 물자를 배달하는 의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맞아,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가 해야지. 어, 그리고 우리가 바이크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각자 아, 100% 레이싱 미니게임 나오겠다. 이번 모험에서 와, 맞네. 와, 진짜 같이 외환선을 질주해보자. 미치겠다 진짜. 바이크족인 만큼 멤버도 많아.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칼리돈의 자손의 젊은 보스 카이사르지. 에이, 유명세로 따지면 버니스가 더 유명하지 않아? 난 뒤에서 음료 판매를 관리하는 바텐더일 뿐이야. 구체적으로 뭘 파냐고?
아니 빈도에 맞네. 대답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버니스가 만든 음료는 외환선 전체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어. 그리고 전에 로뽀끈이 만났던 파이퍼와 루시도 칼리돈의 자손 멤버야. 파이퍼는 이곳에서 가장 뛰어난 트럭 기사고 루시는 가장 뛰어난 감독관이지. 루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루시는 카이사르에 대한 동등심이 엄청난 것 같아. 외환선에서 루시와 카이사르가 대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선글라스를 낀 남성분이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아, 되게 특이한데? 중간에서 중재하려 하지 말고 두 사람에게 두들겨 맞지 않도록 조심해? 뭐야 그게? 라이터 녀석 또 헛소리를 하네? 아! 이번에는 라이터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오 뭐야 간지나. 그 녀석 이번에도 엄청난 상대를 건드렸다던데? 상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칼리돈의 자손도 외환선의 라이벌이 있나요? 당연히 있지. 사막세스인가 제가? 바이크족 연합이 있긴 하지만 풀버린 것 같은데. 뭉치는 건 아니니까. 황야세스인가 봐. 경쟁도 하고 협력하기도 해. 아니 뭐야 개 아니 진짜 이 아니 원숭이 이런 원숭이도 나오네. 그제 개나나. 그 후신발언이야 후신발언. 맞아. 맞지. 결판을 내야 해. 하지만 현이 모버로도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신뢰를 봐서 당장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폼페이 아저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근데 이제 모함이잖아. 근데 이제 모함.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언젠가 오버로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말 거야. 오, 오버로드? 엄청 위험 있어 보이는 칭호네요. 맞아. 오버로드라는 칭호는 외환선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외환선의 옛 석유정 구역은 석유 산업에 의존해 돌아가는데 석유 산업이 돌아가는 건 바이크족 연합의 지원 덕분이야. 오버로드는 옛 석유정 구역에 바이크족 연합이 공인한 최강자야. 연합의 리더로서 그 다음이 뭐였지? 황야의 연합 오기 전에 리더구나. 루시가 제대로 외우라고 했잖아. 아무튼 연합의 리더는 운송 경로를 할당하는 엄청난 권한을 장악하고 있어. 바텐더가 희석되지 않은 리트로피엘 원액 한 병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대단하지. 맞아. 바이크족이라면 다들 오버로드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승부를 가릴 방법이 필요하겠지. 이모탄 좀 만나보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공동을 넘나드는 오프로드 바이크 레이스 불지옥 라이딩이야. 레이스라 암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암투는 무슨, 모두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거라고. 외환선에는 불지옥 라이딩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뭐야? 봐도 절대 간단하지 않은 그림체 것 같아요. 뭔데 이거. 불지옥 라이딩을 준비하기 위해 카이사로와 버니스도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정보상인 제가 두 에이전트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궁금한데. 정말 기대돼. 카이사르 킹, 외환선의 최강 라이더는 S급 물리속성 방어 에이전트로 방패와 검으로 적과 전투하는 데 능합니다. 적이 공격했을 때 만약 방패로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가다하면 정밀 가드를 발동해 이번 공격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소드앤버클로 낭만 있네. 특수 스킬 또는 강화 특수 스킬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정밀 가드와 패링 지원 혹은 다른 수단을 발동했을 때 주변 적에게 되게 밸런스 있어 보여. 파티원들은 해당 상태의 적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보함만 잘하면 공격과 버프를 함께 쓸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실전에서 카이사르가 에이전트로서 정면에 나서면 강화 특수 스킬, 콤보 스킬, 궁극기를 통해 전장의 파티원에게 실드를 제공해 아군을 보호하고 경직 저항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면 카이사르는 손에 있는 방패를 휘둘러 왕의 자태로 전장에 돌입해 적에게 엘렌 좀 뭐야. 맞아. 내가 방어 특성이긴 해도 그건 그냥 내가 잘하는 파츠일 뿐이지 난 때리는 것도 잘해. 아 캐릭 이쁘다. 역시 카이사르 누님 버티는 것도 때리는 것도 최고네요. 와. 팀을 보호하는 능력이야말로 우수한 리더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잖아. 이번에는 버니스를 볼까요? 버니스는 S급 불속성 이상 에이전트로 S랑 M을 다 갖춘나 봐. 하이사르 좌우 양손에 화염방사기를 하나씩 들고 적과 전투합니다. 믹서와 쉐킷은 엄청 강하거든. 전투 상태에 진입한 후 버니스는 화염방사기 믹서와 화방이셔? 지속적으로 불을 뿜고 민첩한 몸놀림으로 적의 공격을 피합니다. 버니스가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화염방사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해
짧은 시간 동안 헤비급 화염을 뿜어내 화염성이겠죠? 불속성 이상 축적치를 주기도 합니다. 와, 개 특이하게 나왔네. 보니스는 자신의 발화점이 충분할 때 스스로에게 특제 연료 상태를 부여하는데 이때 파티온의 공격이 적에게 명중하면 아니 되게 절묘하게 타타구니 쪽에 지지네. 계속 아까부터 피해를 한 번 더 줄 수 있습니다. 와! 실전에서 버니스는 강화 특수 스킬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연소 효과를 사용하고 오 뭐야? 점을 모아 특제 연료 상태에 진입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요즘 젠네스 이렇게 눈이 즐겁지 그냥? 실전하면 지속적으로 제풀 효과를 발동하고 계속 불속성 이상치를 누적합니다. 버니스의 에너지가 충분하면 궁극기를 발동해 궁극으로 뛰어올라 적에게 지속적으로 화염을 방사합니다. 또 도전하러 온 사람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버니스라면 문제 없지. 버니스는 이런 귀찮은 일도 혼자서 잘 해결하거든.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칼리돈의 자손에 들어가기 전에는 버니스도 한때 혼자서 일을 처리하며 지내던 때가 있었죠. 계속 생각했던 건데 버니스 씨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죠. 즐겁지 않은 것들은 싸그리 불태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믹서와 쉐키스로 밥하는 것만 아니면 버니스는 완벽한 친구야. 즐겁지 않으면 버니스 특제를 마셔보라고. 로프꾼은 외환선에서 버니스와 기묘한 만남을 갖게 될 텐데요. 칼리돈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버니스의 밝고 낙관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젤레스의 큰 족적을 남기셨네. 버니스도 로프꾼을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발견할 수 있도록 비밀로 할게요. 카이사르는 태생적으로 리더의 기질을 풍기는 그런 사람 같아요. 맞아! 95% 정도의 상황에서 카이사르는 믿음직해.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이성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거든.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남은 5%는요? 만약 아끼는 물건 중에 쉽게 깨지는 게 있다면 절대 카이사르 손에 넘어가게 두지 마. 예를 들면 비싼 화장품 같은 거? 루시가 왜 맨날 화를 내는지 알 것도 같네요. 화내라, 화내라. 칼리돈의 자손 멤버들은 사이가 참 좋은 것 같네요. 당연하지. 그보다 우리 칼리돈의 자손에는 또 다른 멤버도 있잖아. 우리의 전투 파트너인 레드 모쿠스를 잊지 말라고. 어? 방부인가 보다. 맞습니다. 레드 모쿠스는 칼리돈의 자손의 방부인데요. 되게 귀여워. 늘 가죽옷을 입고 다니고 커스텀 제작한 오토바이를 타고 전장에 나타납니다. 아니 밀어버리는데? 스킬을 사용하면 가만히 있다가 찍어 누르며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개살벌하네. 드디어 저희가 가장 기대하던 순서가 왔네요. 1.2버전에서는 독점 채널 광염의 월계관과 타고난 불꽃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해당 변조를 통해 카이사르와 버니스 두 에이전트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변조 상반기에는 독점 채널과 W 엔진 채널에서 한정 S급 에이전트 카이사르와 자 전반 카이사르 W 엔진 저돌적인 승곤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파이톤과 협력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버니스는 변조 하반기에 등장할 예정인데요. 이상이네요. 한정 버니스. S급 에이전트 버니스와 후반. 한정 S급 W 엔진 타오르는 쉐이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 실력 발휘 해야겠는걸. 와 콘셉트 진짜 걱정되는데 잘 뽑았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드 모쿠스도 새로운 버전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뭘 김치야.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네요. 이제 김치 삼겹살이야. 여러분께 리딤 코드를 드려야겠죠? 소소한 선물입니다. 어 리딤 코드. 유효기간 내 교환하는 거 잊지 마세요. 투어 드 임페르노. 웬일로 말이 되는 걸 써놨네. 암호가 아니라. 야 왜 이렇게 감자살이지? 그냥 캐릭터만 반대도 이미 합격 넘었어. 공식 방송 진짜 너무 시원하게 밀고 나가네 젤레스. 1.2버전에서는 흥미진진한 메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이야기는 외환선의 한 식당에서 펼쳐진다고 하죠. 오! 이건 블레이즈우드 마을인데? 맞습니다. 이벤트 오버로드 연회에서 로프꾼은 촌장의 의뢰를 받아 몰락한 식당을 되살리기 위해 직원이 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로프꾼은 외환선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는데요. 칼리돈의 자손 진영의 에이전트들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게다가 보상으로 A급 아! 에이전트 루시와 협력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로프꾼, 이제 너도 아가씨의 대단함을 느껴볼 수 있겠어. 그러고 보니
아샤가 경영하는 오락실에 새로운 게임 이상한 파트너가 출시된다고 하던데? 플레이어들이 인게임에서 오락? 작은 여행자가 되어 길에서 만난 파트너와 함께 습격해오는 적에 대항한다고 들었어. 네네. 아 이거 뭔가 느낌 오는데? 탐색하는 도중 플레이어는 각 스테이지에서 다양한 랜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요소는 플레이어의 전투 스타일과 생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선한 체험을 할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완료하면 폴리크롬뿐만 아니라 탕탕 특공대야, 이거? 이상한 파트너 내에서 더 많은 새로운 캐릭터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이벤트 걸어서 에테르 속으로에서는 교활한 토끼굴이 제로 공동에서 발굴한 옛 문명의 컴퓨터 한 대를 받게 되는데요. 옛 문명의 이 콜의 말에 따르면 그 안에 중요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 콜의 선물은 뭔가 불안한데? 아 완전 미니게임화 됐네. 생각 중. 로프꾼 여러분이 직접 페어리와 함께 탐색해봐야 할 것 같네요. 유에리드에는 가볍고 재미있는 이벤트도 아우. 빠질 수 없잖아요. 가판대에 숨겨진 퍼즐 이벤트 말이지? 맞습니다. 가판대에서 리드 투어 잡지의 퍼즐 이벤트에 참여하면 보상을 획득하고 다양한 퍼즐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퍼즐에는 유에리드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하네요. 이벤트를 완료하면 폴리크롬과 명함 보상도 획득할 수 있어. 그러고 보니 141 자파점이 고리 야시장을 주최하는 것 같던데? 아, 정보에 빠른 사람이 저뿐만이 아닌가 보네요. 오, 얘 귀엽다, 숄. 로프꾼은 숄의 도움을 받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답례로 나쁘지 않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겠죠? 오! 그 외에도 1.2 버전에는 새로운 전투 의뢰가 추가됐으니까 전투 의뢰까지 이벤트 개 많아. 짜잘짜잘하게. 와 라이더 라이딩 듀얼이야. 전문가 도전 와 새로운 도전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 어 뭐야 제인도 디스크 시리즈도 카오스 재즈 원시 펑크가 추가될 예정이니까 신규 버전에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스크는 전기 소탕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완료하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로프꾼 여러분께 더 쾌적한 체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1.2 버전에서도 2배 이벤트를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할 예정인데요. 2배 이벤트 시작됐네요. 해당 이벤트를 통해 원하시는 재료를 더욱 빠르게 획득할 수 있어요. 쉬운 방어전. 새로운 버전에는 다른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로프꾼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1.2 버전에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맞습니다. 1.2 버전에는 새로운 콘텐츠 조사원 훈련 코스가 출시되는데요. 해당 콘텐츠에서는 4가지 코스를 통해 조사원이 공동에서 펼치는 일상을 체험하고 공동 탐색에 필요한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실전 코스에는 각기 다른 진영의 버프가 제공되며 아직 협력 관계가 아닌 에이전트를 뭐야? 사용해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답니다. 또한 전술 코스를 해제하면 자신의 에이전트를 그곳에 주둔시켜 지속적으로 전술 훈련을 진행해 일정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뭐야? 의뢰 같은 거 아니야 의뢰? 새로운 에이전트라도 빨리 팀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겠어. 파견 시스템 같은 거 같은데? 공동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메마른 꽃밭. 1.1 버전에서 메마른 꽃밭의 해제 문턱을 낮췄는데요. 이제는 엄청 오래됐네. 레벨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행 스테이지를 완료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1.2 버전에는 메마른 꽃밭 스테이지의 전경 모드가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화흔 경전. 해당 모드에서 로프꾼은 칸을 이동할 필요 없이 통쾌한 전투를 즐기면서 매주 조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계속 어필을 하네. TV 하지 말라고. 타입의 다양한 레조니움이 들어있는 레조니움 랜덤 박스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계속 TV 없다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어. 옵션을 선택해 전투 난이도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버전의 해당 모드에서는 옵션을 선택해 추가로 조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데 탐색 모드에도 이 기능을 추가했답니다. 물론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만한 보상이 수반되겠죠? 로프꾼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플레이를 체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다.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출석 이벤트를 통해 기밀 마스터 테이프 10개와 방부 티켓 10장을 누적 획득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너무 좋은데? 로프꾼들이 계속 기다렸던 게임 플레이 최적화 부분에 대해 오늘 미스터지가 많은 정보를 가져왔다고 들었어. 그럼 자세한 내용은 미스터지가 소개해줘. 일단 여러분이 주목하는 HDD 모니터 탐색, 즉 칸 이동과 관련한 최적화입니다. 이미 클리어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한 보드 탐색 콘텐츠를 포함한 의뢰에 대해서 페어리가 여러분 대신 일정 시간을 소모해 획
획득하지 못한 관측 데이터와 보상을 획득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 빈 거? 한 번만 탐색하면 쉽게 보드 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보드의 다른 부분에도 최적화를 진행했는데요. 일부 이벤트 애니메이션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고 아니. 일부 보드 연출에 건너뛰기를 추가했어요. 아, 이걸 심지어 지금 해준다고? 1.2? 상호작용 방식을 조정했고 클로즈업 화면 연출도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버전의 칸 이동 관련 내용에 적지 않은 최적화를 진행했으니까 새로운 버전에서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신규 버전에는 예비 배터리 기능이 추가됩니다. 예비 벌써? 그 사람들한테 희소식이네. 로그인하지 못해도 배터리가 계속 누적되는 거잖아. 시간이 생겼을 때 이 체력을 한 번에 써버리면 되겠다. 맞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능. 오호,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신규 버전에는 편성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빠른 편성에서 미리 에이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전 화면에서 바로 파티결, 미리 설정된 그래, 프리셋. 파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프리셋은 방부를 전투에 데리고 출전할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죠. 동시에 시유 방어전에도 아, 빠른 파티 교환 기능이 추가됩니다. 아니, 호요버스가 지금까지 냈던 모든 편의성을 지금 한 마디 다 냈어. 이제 매번 수동으로 변경할 필요 없겠네. 엄청 기다렸던 내용이야.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앞으로 도시에서도 더 많은 에이전트를 프리셋 UI 안 이쁘다고? 그게 좋은 거야.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급하다는 느낌이 들잖아 지금. 1.2 버전에서는 부랴부랴 만드는 티가 나잖아 지금. 의지가 느껴지잖아 처음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오빠와 여동생의 신분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이것까지 정상화? 와 진짜 야. 나는 거지. 이번엔 다 가지는 거야. 1.4 버전에서는 모든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야 이거 진짜 알몸 도계자야 개발자들 이거는 진짜 인정해야겠다. 그래 오케이. 야 잠깐만. 성별까지? 자유롭게 시간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대 문제로 임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로프꾼님들께 들려드릴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얼른 알려줘.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젠레스 존 제로의 대형 오프라인 이벤트 뭐야? 포요랜드 뉴에리드 가든 파티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뭐야?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와, 진짜 낙원 같은 분위기가 가득할 것 같은데. 이벤트는 엄청 큰 실내 전시관 킨텍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길 잃지 않도록 조심해. 우와, 벌써부터 잔뜩 기대돼. 오프라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대형 무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한정 굿즈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라고. 이번에 방부도 나올까? 당연하죠. 더 많은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너무 기대되네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계정을 확인해주세요. 로프꾼들과의 만남이라니 설레는걸. 다들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헤헤, 더 많은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는데요. 어? 열정 가득한 공연이 곧 시작될 거야. 공연? 둠칫둠칫한 멜로디를 아 음악회 같은 건가? 아 선공개한 거 아니야 이거? How is everyone doing? 뭐야? My name is Yi. Yi? From Sanzi Studio of Zenless Zone Zero. 아까 그건가 본데? Rather than me introducing myself, let's all get started and enjoy the music. Yeah? So proxies, are you ready to enter the hollow? 안 나오는데 잡아? 아 느껴 그냥 느껴.
안 느끼는데 다들? 와, 좋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아, 인싸들 모인 김에. 아, 씨. 다른 영상 좀 틀어주지, 봐. 뭐. PV 반응 보고 싶네. 렛츠고! 어허! 벨로브그! 아 이거 뭐야? 아 분위기 좋은데. 인싸들 난리 났네. 아니 뭐 반응 어우 야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왜 이렇게 부끄럽지 씨발 여기서 그거 발표하지 주인공 선별 변경 가능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돌아다니 가능 이런 거 발표했으면 난리 났지 Yo, let me see your hands. Billy Kid. Put your hands up.
chance up. One, two, one, two. Everybody, let's go. 어디서 오셨어요? 달려?
아니 계속 달리는데? 나왔다. 죽음의 무도공이구나. 이네베 아 마지막이래. 아 이 글씨가 앵콜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오. 레이저 때문에 진짜 패턴 쓰는 것 같아. 세노 See you next time. 앵콜 앵콜 앵콜. 아, 아, 진 빠져. 와, 너무 재밌었다. 어, 진짜 너무 좋았어. 자, 여러분. 저는 오케이 느꼈습니다. 확실히 이게 지금
이게 원래 젤레스 존재로가 정말 나올 때 콧대가 높았어요. 이 호요버스의 연이은 연타석 홈런의 세 번째 타자 젤레스 존재로 그냥 콧대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냥 어? 자, 우리는 갓겜을 만드는 회사다. 그냥 우리 말대로 하면 다 맞아. 따라와 그냥. TV 그거 다 철학이야. 필드 위에서 주인공으로밖에 못하는 거? 그것도 철학이야. 뭐 전투만 하고 싶다고? 조과 그런 거 없어. 다해 그냥. 근데 진짜 단두 버전만에 살려주세요. 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알몸 도계자 모드입니다. 오늘 공식 방송 요약은 진짜 살려주세요. 이거는 봤는데 편의성 기능도 지금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원래 같으면은 그냥 그 편의성 기능들도 뭐2.0 버전 3.0 버전 그때 또 하나 딱 풀어주고 또 3.0 버전 때또 그래 그럼 프리셋 지금 한번 딱 풀어주고 4.0 때 그래 증사 위치 바꾸기 풀어주고 원래 보통 이런데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단두 버전 만에 모든 게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알몸 도계자라는 게 무엇인지 공식 방송으로 보여줬어요. 아니 원래 진짜 콧대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딱 분위기가 어땠냐면 처음에 TV 다내 철학이야. 절대 안 바꿔줘. 그다음에 필드 위에서 주인공으로만 다니는 거? 그것도 내 철학이야. 절대 안 바꿔줘. 그리고 나 펄이 게임인 거 알지? 딱나 경고했다. 1.1 버전 펄이 신캐 일단 두개딱 넣어주고 자, 1.2 버전에는 주전구멍이 수상하게 거대한 캐릭터 두개또 하나 딱 넣어주고 다음번엔 역해 안 내. 그래. 또 펄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놀랍게도 1.0, 1.1, 1.2 전부 다 역해로 급발진 달리는 수상할 정도로 근본을 찾아버린 호요버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신캐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비주얼이. 이거 PB인가? PB가 5분이나 됐어? 원래? TV와 라디오와 그리고 대회 현장의 열정적인 연료 막나니들! 난 너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엘의 조니야! 30년 전, 40년 전, 어쩌면 50년 전에 한 청년이 불바다에 빠진 영웅이 돌아온 기적을 보여줬지! 그리고 몇분 뒤면 새로운 영웅이 불지옥 라이딩에 와. 업데이트 될 거야! 텍스처 미쳤다. 에테리얼도 맛있게 생겼어. 정식으로 소개할게. 우리는 칼리돈의 자손이야. 난 지금의 보스인 카이사르. 난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아니, 둘다 정말 예술적으로 뽑았어요. 와, 가죽 스타킹인가 뭐지? 목적지 신더우스 근처의 에테르노미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약자나 쓰레기놈들은 진작에 이 시대에 도태됐어야 해! 에테르의 힘만 있다면
우두머리를 잃은 이 외왕설의 새로운 질서를 내게 복종하는 왕국을 세울 수 있어. 와, 라이더야. 라이딩 듀얼이야. 난 약속 때문에 이곳에 온 거거든. 나에게 맡겨. 카이사르 멈춰. 와, 아, 황제 드라몬이야? 뭔데? 와. 아,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요약이구나. 아, 여기 다 요약해놨네? 자, 여러분, 진짜 게임이 정상화되고 있네요. 역캐들 비주얼은 엘렌조, 주연, 뭐 청이, 제인도까지 사실 폼이 진짜 극상이었는데 이번에 카이사라하고 버니스가 또 말도 안 되는 비주얼 나왔죠. 그래서 참 씹덕게임스럽네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젤레솔제로가 가장 씹덕이랑 거리가 먼 게임이 될 줄 알았는데 호이버스에서 놀랍게도 가장 씹덕의 태풍의 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임이었어. 내가 그래서 못 알아본 거다. 진짜 미안하다. 오히려 정작 씹덕 게임들은 인싸를 지향하고 정작 인싸 지향하는 게임이 씹덕을 지향하는 무슨 사태인지 모르겠다. 그래, 진짜 너무 너무 잔잔해서 못 알아봤다. 태풍의 눈 속에 눈 한가운데 있다는 걸. 자, 이제 신규 지역 칼리돈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신규 지역 매드맥스를 모티브로 한 지역이 열리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열리고요. 신캐 등장했습니다. 카이사르 킹 버니스 화이트인데요. 뭐 정말 훌륭하게 캐릭터 뽑았습니다. 사실 일러스트도 일러스트인데 인게임이 정말 이쁘죠? 캐릭터들이. 신규 필드 외환선 지역이고요. 아,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신캐를 못 보나? 저쪽에서 보고 하겠다. 일단 신캐가 중요하니까. 자, 우선 카이사르 전반 카이사르입니다. 1.2버전 전반 픽업은 카이사르인데 칼리돈의 자손의 지금 리더라고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체급을 자랑하는데 검으로 적과 전투하는 데 능합니다. 적이 공격했을 때 만약 방패로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가하면 정밀가드를 발동해 이번 공격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다음 단계의 특수 스킬 또는 강화 특수 스킬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정밀가드와 패링 지원 혹은 다른 수단을 발동했을 때 주변 적에게 디버프 효과를 부여할 수 있고요. 파티원들은 해당 상태의 적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교환만 잘하면 공격과 버프를 함께 쓸 수 있는 거지. 약간 맞습니다. 이제 흔히 소드 앤 버클러라고 하잖아요. 그 한 손에는 검, 한 손에는 방패. 그래서 방어적인 포지션과 공격적인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캐릭터로 보이는데 보통 이런 캐릭터들이 밸런시브한 캐릭터들이 잘 만들면 정말 재밌습니다. 손맛이. 그래서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칼리돈의 자손의 리더라는데 성능이 뭐 안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야, 그리고 진짜 그냥 십덕이구나. 진짜 미치겠다. 실전에서 카이사르가 에이전트로서 정면에 나서면 강화 특수 스킬, 콤보 스킬, 궁극기를 통해 전장의 파티원에게 실드를 제공해 아군을 보호하고 경직 저항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면
카이사르는 손에 있는 방패를 휘둘러 왕의 자태로 전장에 돌입해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맞아! 내가 방법 특성이긴 해도 그건 그냥 내가 잘하는 파츠일 뿐이지 난 때리는 것도 잘해. 오, 역시 카이사르 누님 버티는 것도 때리는 것도 최고네요. S와 M 모두 극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뽑도록 할게요. 카이사르 굉장히 매력적으로 뽑았습니다. 또 붕괴 서드의 빌브이랑 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딱 빌브이만 가진 그런 게 있는데 또 굉장히 잘 계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다음은 버니스 화이트죠. 파이어의 버니스 화이트인데 화염방사의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열화돼 보이는데 굉장히 텍스처가 이쁘게 잘 뽑혔어요. 직접 보시죠. 하나씩 들고 적과 전투합니다. 믹서와 쉐킷은 엄청 강하거든. 전투 상태에 진입한 후 버니스는 화염방사 내가 정말 쉐킷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불을 뿜고 민첩한 몸놀림으로 생기가 넘쳐 피합니다. 버니스가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화염방사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해 짧은 시간 동안 헤비급 화염을 뿜어내 대량의 피해와 불속성 이상 축적치를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니스는 자신의 발화점이 충분할 때 스스로에게 특제 연료 상태를 부여하는데 이때 파티원의 공격이 적에게 명중하면 잿불 효과를 발동해 추가로 불속성 피해를 한 번 더 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버니스는 강화 특수 스킬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연소 효과를 사용하고 저는 뭐 난 모르겠다. 화염 이상 예, 네, 아무튼 뭐 제인도처럼 이상 캐릭터죠. 이상이랑 저기 그 제인도랑 또 같이 쓰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상 이상은 또 재밌죠. 그렇죠. 아무튼 무조건 뽑아야겠죠. 그렇죠. 오늘 성능 리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매우 좋네요. 동시에 발화점을 모아 특제 연료 상태에 진입합니다. 이때 다른 에이전트가 교체 출전하면 지속적으로 잿불 효과를 발동하고 계속 불속성 이상치를 누적합니다. 버니스의 에너지가 충분하면 궁극기를 발동해 공중으로 뛰어올라 적에게 지속적으로 화염을 방사합니다. 또 도전하러 온 사람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버니스라면 문제 없지. 버니스는 이런 귀찮은 일도 혼자서 잘 해결하거든.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둘 다 좋아 보입니다. 성능이 어쨌든 성능도 좋겠죠? 일단 굉장히 저는 사실 캐릭터의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카이사르와 카이사르와 버니스의 성능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젤레스 존재로 개발진들이 캐릭터로 말합니다. 개발자는 개발자는 게임으로 말하는 거야. 나는 그냥 젤레스 존재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겼어요. 캐릭터만으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놀랍게도 뒤쪽이더라고요. 자, 일단 대충 수많은 이벤트들, 미니게임들 엄청나게 뭐 또 오락도 내고 이것저것 낸다고 합니다. 뭐 또 신규 디스크도 내고요. 그리고 뭐 신규 보스도 있고 뭐 미니게임 엄청 많고 또 시우방어전 또 추가해주고 또 파견 시스템도 추가하고 하는데 자 진짜 지금부터입니다. 니네베 또 이제 제로공동 메마른 꽃밭 가지고 또 하나 냈는데요. 지금 해설 공식 방송 해설이 이게 문장을 단순하게 쓰는 편이 아닌데 유독 논조가
전투만 즐기실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자, 우선 첫 번째. TV에 대한 무조건 항복. TV 시스템에 대한 일명 백남준식 로그라이크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 느껴집니다. 지금 원래 젠라프 존재로가 TV를 무조건 중간에 전투와 전투 사이에 TV 로그라이크 시스템을 끼워넣는 걸로 유명했는데 이게 호유버스 특성상 절대 콧대를 안 꺾을 것 같았는데 그냥 바로 단 두 버전 만에 알몸 도계자를 신화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이 뒤쪽에도 TV는 TV만 즐길 수 있도록 미니게임을 따로 빼뒀고 전투는 전투로만 가자 이런 식의 논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투 니네베 이제 메마른 꽃밭 이제 지금 거의 최종 컨텐츠죠? 사실상 최종 컨텐츠인데 이걸 또 가장 도전적으로 즐길 수 있게 지금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즐기면서 매주 조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전투를 완료하면 동일한 타입의 다양한 레조니움이 들어있는 레조니움 랜덤 박스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좋아하는 로프꾼이라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전투 난이도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전투 난이도 조절하면서 최대한 전투 즐기세요. 이런 식으로 좀 뽑아놓은 것 같죠? 개발 의도가 상당히 보입니다. 좋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권리 안 주면 이제 난리 나죠. 10법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드 개선 토크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 한 5.0 버전 때 상상도 못했어요. 애초에 이건 기대도 안 했고 상상도 못했고 이런 걸 만들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해도 5.0, 6.0 버전에서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1.2 버전인데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 오늘 만족한 보드 탐색. 자, 페어리 대행 모드인데요. 여러분, 삼별 못한 던전들 있죠. 삼별 못한 공동들 다시 들어가서 하나 채우기 싫죠. 대행 탐색이라고 해서 그냥 AI가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먹어주는 이게 하나 빈 거 대신 페어리가 집어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왜냐면 그 공동 다시 들어가는 게 참 귀찮고 싫은데 개발진들한테는 플레이 타임 뭐 늘리기도 좋고 싹싹 긁어먹도록 자기가 만든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어디 내가 던전 만들어놨는데 이걸 다 100% 탐사일로 안 하고 대충 넘어가라 그래. 싹싹 비워. 다 긁어먹어. 너 잔반 남기면 너 집에 못 가? 약간 옛날 쌍팔년도식 학교 급식 마인드인데 이제 그런 거 없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다 안 먹었어? 그럴 수도 있지. 지금 학생의 갑이야. 학생의 갑. 그래서 대신 별을 채워주는 시스템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예비 배터리 기능이 나왔습니다. 지금 을에 현재 나와있는 서브컬처 게임들은 이 흔히 말하는 이 배터리가 본인들 배터리가 꽉 찼을 때 그 초과분을 약간 비효율적이더라도 좀 저장해주는 시스템을 내놓고 있거든요. 저는 제네시스 존재로가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접속을 유도하는 시스템 중 하나예요. 게임 설계상 사람이 아, 240 다 찼는데 빨리 들어가지 빨리 들어가서 하나 빼야 되는데 한번 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접속을 유도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포기했다? 이거는 이것도 알몸 도계자 중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항복 자세 중 하나예요. 100가지 짓고 지금 누운 겁니다. 1.2 버전 만에 바로 내줬고요. 원래 편의성 시스템이라는 게 한 번에 다 안 풀고 살짝씩 풀어주거든요. 뭐 몇 버전에 한 번 아니면은 주년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풀어서 민심 관리용으로 많이 쓰는데 개발사들이 지금 편의성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푸는 모습 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셋 기능 굉장히 짜치게 안 이쁜 UI로 나왔다고 원성이 많은데 전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 다 해주려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냥 허겁지겁 만든 티가 나가지고 그 정복감이 좋다. 그래서 합격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티 스왑 시스템 양쪽 한쪽 내가
전에 전기 속성 전반, 얼음 속성 후반으로 해놨는데 다음 층 가니까 이번에 얼음이 전반, 전기가 후반이다. 그럼 일일이 다 뺐다 다시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딸깍 하면은 스왑 되도록 파티 변경 시스템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진짜 절대 아닐 줄 알았던 충격적인 시스템. 야,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앞으로 도시에서도 더 많은 에이전트를 조작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네, 맞습니다. 1.2버전에서는 카이사루와 버니스의 시각으로 뉴에리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빠와 여동생의 신분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도 있죠. 선택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번엔 다 가지는 거야. 1.4버전에서는 모든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도시를 거닐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1.2버전이 시작되고 노프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메인 스토리 내용을 체험하고 나면 자유롭게 시간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대 문제로 임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정상화 됐습니다. 이제 본인이 뽑은 캐릭터로 마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콧대의 정점이긴 했어요. 뭐냐면 오픈월드도 아니야. 싸지도 않아. 개비싸 캐릭터. 그런데 마을에서 돌아다니지도 못해. 이게 참 욕을 많이 먹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약간 좀 철학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죠. 좋게 말하면 게임 철학이죠. 왜냐면은 저희들은 이 카이사르가 당연히 상시 이렇게 그 본인 거주 지역에서만 있는 캐릭터가 갑자기 6번가에 나타나면 이상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개연성으로 인해 캐릭터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가끔 놀러 오는 걸로. 이런 건 사실 좀 철학이 굉장히 콧대가 높았죠. 굉장히 콧대 높은 철학이었는데 바로 정상화 됐습니다. 사실 또 이게 뭐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데 또 해주면 또 게임적 허용이라고 해주는 거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스타레일에 경원이 수렵의 숭배자인데, 아니 백로가 그 수렵 쪽인데 자기 운명의 길은 풍요잖아. 그게 사실 게임적 허용이거든요. 사실 뭐 개연성 같은 거 굳이 지킬 필요 없잖아. 그냥 게임적 허용으로 그냥 다들 알 거 알면서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는 또 제네스에서는 너무 빡세게 조였다가 지금 황급하게 좀 풀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간대 설정도 이제 본인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요. 아, 로프꾼님들께 들려드릴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얼른 알려줘.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젠레스 존 제로의 대형 오프라인 이벤트 호요랜드 뉴에리드 가든 파티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킨텍스에서 호요랜드라는 이벤트 오프라인 행사를 또 한다고 하는데 가든 파티라고 해요. 뉴에리드 가든 파티. 그러니까 호요랜드니까 아무래도 호요버스 게임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젠존재 쪽 코너는 이름이 뉴에리드 가든 파티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추측이 됐는데, 아무튼간에 10월 말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들어갈지. 자, 그리고 음악회 하나 했는데요. 뭐, 예, 인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예, 노래 좋았어요. 사실 젤레스 존재로가 여러모로 비판을 많이 들었었는데 다행입니다. 원래 이런 피드백 반영이 좀 느린 걸로 유명했던 호요버스가 수상할 정도로 빨라요. 원래는 얘네가 피드백을 넣어줘도 바로 패링을 했었단 말이에요. 유저가 피드백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즉시 그냥 단 1초도 흐트러지지 않고 전부 패링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맛있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뭔가 마인드가 바뀌었나봐요. 이 또한 대호연의 은혜인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제네스 존재로 진짜
미야비도 성형해준다 그랬어. 미야비도 성형해준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호연. 젤레스 존재로 솔직히, 그러니까 서브컬처 게임은 늘상 말하지만 당장 바뀐 게 없어도 다음 버전이 재밌을 것 같으면은 사람이 더 하게 되고, 당장 재밌어도 다음 버전이 재미없을 것 같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작 바뀐 거 없는데 이번 공식 방송으로 약간 민심 화끈하게 끌어올리면서 확실히 좀 의욕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갑시다. 풀어지지 말고. 진짜 화끈했다. 이번 공방 역대급으로 화끈했어. 1.1이랑 비교도 안 된다. 잘 봤습니다.